안녕하세요. 유쾌 상쾌 통쾌 권용식입니다. 어느덧 2016년 12월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저 스스로는 참 뜻깊고 아주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뛰셨고요. 특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라는 분들이 계신 바로 이곳 용산구청에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이 8시가 좀 지난 시각이라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함께 가보시죠. 올해 저 신규 직원으로 1월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되게 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고. 예. 정신없이 예. 재밌게 보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일에 살고 일에 죽자. 그렇군요. 역시 뭐 남다르십니다. 늦었죠? 예, 늦었죠? 예, 오늘 하루 어떤 하루 보내실 거예요? 오늘 재밌게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하고 네. 조우도 했고요. 예. 행복한 여행도 하고 했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가정적으로도 네. 예쁜 손녀도 태어나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정 보니까 다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예.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어떤 이상형을 원하세요? 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얼굴 빨개지시는 거 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민원실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최전선에서 만나뵙는 그런 분들이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또 문의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나요? 자동차를 처음 이제 등록부터 네. 끝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네.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면허도 없는데 차 등록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찾아갈 과는요, 여러분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빠 차, 차, 빵빵, 띠띠, 빵빵. 예, 바로 교통행정과입니다.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예. 2016년도 어떤 한 해였나요? 원래 한 해 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평가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바람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가족분들에게 예, 우리 2017년도도 예. 행복하죠. 영상 편지 한번. 예. 예, 쑥스러우시죠? 예, 그래도 예. 이게 좋은 추억이 돼요. 예. 예. 올해 한 해도 참 바쁜 일 때문에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내년에도 같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예. 부인께 말씀하신 거죠? 또 그 있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 시옷 리얼 자. 예. 내 와이프 박선영 사랑한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터뷰하실 분을 좀 추천해 준다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과 살림을 맡고 계신 네. 서무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서무계장님? 저기 계시군요. 네, 살림을 맡고 계시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우리 교통행정과 자랑 좀 해주시죠. 모두 열정적이에요. 네. 열정 가득한? 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족 네, 같은 분위기인데. 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잠깐 집에만 다녀오고 있고요. 예. 항상 가족같이. 오. 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빠 계시고요. 예. 제 엄마예요. 그렇군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아들, 딸인가요? 역할이? 예, 그럼 조카 중에 한 분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우리 저기 팔팔둥이. 예, 팔팔둥이. 네. 이게 방송이 되면은 네. 제가 유부남이 돼 있을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계시군요. 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거 정말. 예. 야, 교통행정과 정말 분위기 좋네요. 평생 함께 잘 배려하면서 잘 살자. 사랑한다, 사랑.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인재양성과 선배님들 잘 해주시나요?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우리 인재양성 과장님, 문인환 과장님, 그리고 이영희 계장님, 김영희 계장님, 그리고 김양한 계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 한장님 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학교 지원 팀, 장학사업 팀, 탐정길 팀, 독서진 팀 모든 주인님들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오, 지금 뭐 상 받으신 것 같아요. 대상 받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둘러봤는데 다 여자분들이세요? 이과가? 인재양성과? 네, 저희 과의 남자분이 우리 과장님! 과장님! 어, 저 몰라요. 네. 아, 과장님 추천하신 거 뭐예요? 예. 예. 아, 뭐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 예. 아이고. 막내분이 예. 예, 과장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일단 기분이 어떠십니까? 추천받은 기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좀 더 밝고 네. 더 뭔가 좀 더 평화스럽고 네. 부드럽고 뭐 예.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과 화이팅! 소리 한번 들어 주세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숙성숙성 잘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밥을 같이 먹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뭐 누군가에게 우리 팀원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제가 이제 복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고 이랬는데 팀원 분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네.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팀원 분들도 잘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과장님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과장님 최고예요. 아 과장님 최고라고 하네요. 예, 예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한번 손으로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가 흔히 청소년과 하면은 뭐 예. 쓰레기와의 전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 전쟁을 치르고서도 네. 올해 저 5년 만에 네. 시구 공동 협력 네. 사업에서 예.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여러 과를 다니고 있는데 예. 우리 용산구청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전부다 뭐 수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선정되시는 과도 많고. 예. 대단합니다. 예, 용산구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용산구의 저력이다. 아 멋집니다. 네. 제 그 딸아이 저 막내 딸내미가 있는데 네. 중2병을 안 앓고 내년에 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년에 중2입니까? 예, 예. 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아 중2병. 네. 어, 은세마 사랑한다. 내년에 쉽게 지나가자. 파이팅. 네. 어 잘못하면 중2와의 전쟁을 펼치실 수도 있는 올해 쓰기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시원하십니까? 아, 예, 시원합니다. 한해 피로가 싹 예. 풀리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전쟁 잘 치르실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24시간 계속 바쁘실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네, 올해가 병신년인가요? 네, 네. 아, 예. 병신년 한 해 네, 네. 좀 바쁘기도 하고 네. 뭐 업무도 좀 많고 네. 바라는 점도 많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네. 또 뭐 둘째가 또 어렵게 생겨서 네. 몇 주 되셨어요? 지금 15주. 예. 아이고. 예. 뭐 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네. 남자가 해야 될 아, 그렇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남성분들 도와주셔야 네. 돼요. 예. 예. 잘나 차고 한 예. 말씀 해주세요. 순풍마차. 뭐 항상 또 바삐 뛰시기 때문에 운동하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뭐 목 디스크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웃음 체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한번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예. 건강을 위해서 예. 잘 따라해 보세요. 예. 잠깐만요. 일단 손을 비벼주세요. 비벼서 볼에다가 살짝 대주세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좀 더 비비. 좋습니다. 더 비빕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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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대볼까요? 아, 따뜻하잖아요. 네. 살짝 네, 아, 뭐 네. 되지도 않으셨는데 뭐. 떼보세요. 한 번 더 시작. 따뜻해집니까? 어, 예, 예. 네, 그렇다면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어, 이게 이제 웃음 체조예요. 이게 아, 웃을 수밖에 없는. 아, 예. 웃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아, 아, 표정이 웃어진다? 웃어진다? 아, 예, 어, 예, 한번 예, 웃음. 기기요미. 초코모피는 조각 시켜 놓고 네, 용산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구청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동주민센터에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태원 이동주민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도민화합 어울링 체육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네. 오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과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주민분들하고 막 그냥 뭐 누가 이겼다 졌다 그런 그런 의식을 오케이. 가지지 않고 떠나서. 그냥 정말 어렸을 때 운동했던 것처럼 막 서로 즐기면서 하니까 예. 뭐 다음에 꼭 또 하자고 막 이렇게 예. 해주시고 그래서 예. 저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본인 어떤 종목에 참여하셨었나요? 저는 닭싸움하고 개주를. 어, 예. 성적이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 닭싸움! 닭싸움 이거 어렵잖아요. 아, 어렸을 때. 한번 살짝 저랑 안 되겠네요. 자, 이제 2017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작은 소망인데 남자친구가. 네. 아,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어떤 이상형을 원하십니까? 그냥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재밌는 예.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뭐 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예. 수도 있을까요? 예, 한번 직접 그럼 영상 편지. 아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다. 네. 언제든지 다가와 주세요. 예. 김진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예. 예. 안정적인 네. 직장 있으시죠? 아, 예. 통장 좀 담고 있나요? 차곡차곡 잘 쌓고 있습니다. 야. 성격 좋으시고 예쁘시고 아유. 미소 예쁘시고 예, 닭싸움 잘하시고 예, 뭐 완벽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 제가 즉석에서 네. 좀 여쭤보면 용산구는 땡땡땡이다. 네, 어렵죠 즉석에서. 용산구는 그런 거 몰라. 네, 용산구는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아, 네. 네. 아 이거 아닌가요? 알아서 해주시죠. 우리 피디님이 요거 설마 다 나가겠어요. 아, 예. 제가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예. 콜라 이렇게 상표 얘기하면 못 나가요. 네, 상사이다 이렇게 하면 못 나가요. 그렇죠. 예. 요 센스로. 예, 생각하셨나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석에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용산구는 네모다. 용산구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가지게 됐고 네. 아기가 이렇게 걸어가듯이 네. 여기서 점점 커가면서 용산구의 또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었는데 많은 주인님들과 팀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올해 제가 운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네, 내년에도 저의 운의 기운이 이렇게 주위 분들과 저에게도 다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고자 하는 일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다이어트 성공!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시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웃을 날이 더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구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참 여러분들 행복한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정년 퇴직을 하지만 뒤에서 우리 용산의 발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용산구청 직원분들 화이팅! 여러분 행복하세요.